어우 눈부셔. 이게 집이거든요 지금. 아 보면요 오빠들 여긴 처음인가? 아방에서? 네, 여기 안방. 안방은 도배장판 되어있어요. 주방은 안 되어있어요. 주방. 주방은 다 옮길 거고요. 주방은 이렇게 지저분해서 주방은 안 되어있어요. 지금 젖어 있어서 여기는 장판 깔면 안 돼. 정판에 깔려 있었거든. 손님 방이거든요, 이 방이. 도배도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라 누가 했는지 그냥 대충 그냥 하신 것 같아. 하시고 집이다. 손님 방은 불 들어와. 다 생활도 들어 있고. 그 문 고장 난 건 이거 고치려고 이거 다시 달려고 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사 준비해야 돼요. 우선은 지금 개판이어서 내가 이제 정리하고 살면 괜찮아요. 이제 딱 근데 살만 해요. 네, 카라반 청산하고 이제 여기 시골집으로 들어와요. 여보. 이거를 또 먼저 빼줘, 오빠야. 이 짐 이거 두 개 벽지. 벽지를 여기 밖으로 빼. 그래야지 그 안에 내가 짐을 넣을 수가 있어. 잠깐 이거 청소기도 안 돌리고 한다고? 됐어? 근데 지금 침대 놓은 자리에서 청소기만 돌려. 침대 놓은 자리만. 알아. 근데 기다려 좀. 시간을 줘. 운전도 이제 빨리빨리 진행했다고 갑자기 미친 듯이 하고 있어. 없어? 코드 꼽는 데도 없어. 코드 꼽는 데도 없어. 아 여기는 나중에 쓰레받기로 해야 되겠다. 전기가 없어. 전기 코드 꼽는 데가 없어. 패스. 침대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야 환기 좀 시켜. 창문 좀 열어놔. 근데 방이 어떻게 코드가 하나도 없대. 네, 추자도예요 문걸림. 제주도 옆에 있는서 추자도 여기 시골집 이제 이사 들어오는 집이에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손님방이에요? 여기 손님방. 아 예 여기 게스트하우스 손님방. 저희 이제 팬분들 어때? 됐죠? 됐죠? 여기 옷걸이 하나 만들고. 네 됐죠? 우주는 좋지 않아? 창문이 봐봐 여기도 있어. TV 다리 옮겨자. 기다리세요 오빠들. 여기 또 다리 들어올 거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는 거 보자. 가구 들어와서 가구. 손님 방에 디테일은 너무 아까운데 좋은데요? 그죠? 아무리 나중에 싹 닦아야 돼. 또 지금 닦고 왔는데 으쌰 으쌰 으쌰. 오빠들 손님 방 어느 정도 이렇게 됐고요. 이제 뭐 이 정도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죠. 이제 옷걸이랑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매트 세팅은 나중에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뭐 할 거야? 찬장 들어올 거 할 거야? 그럼 지금 우선 여기다 넣으면 되지? 여기 있는 거? 나 그냥 이거 좀 치워줘. 이것들 이런 거 빨리 다 줘. 넣어. 다 넣어. 다 이쪽에서 싹 다. 여기 원래 그거니까 원래 창고로 쓰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요. 창고로 쓰는 곳이나 다 여기서 이제 꺼내서 정리를 하면 돼. 그리고 오빠들 장판도 빼. 잠깐만 먼지 들어가니까 가구 닫고요. 근데 문이 안 닫힌다. 혹시 문 안 닫힌 거 아니야? 문 안 닫힌다. 오빠 저 문이 안 닫힌다. 그럼 얘도 빼. 깔아놔 일단 깔아놔. 빼야지 걸리는 거리잖아. 저거 그냥 접어서 줘. 물 어딨어 물 어딨어. 야 안 시원해 근데. 그러니까 냉장고 안 시원하다 했잖아. 그 김치 냉장고 우리 냉장고 우리 해야 돼. 냉장 시공을 안 해놨네. 해놨잖아 최고로. 아니야 이걸 안 눌러놨잖아. 이걸 안 눌러놨었잖아 냉장실은. 눌러놨어 있었어. 꺼져 있어 꺼져 있었어. 근데 이거 냉동실이야 냉장이 아니라. 근데 그래? 어. 할 게 많죠. 이삿짐인데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도배장판도 저쪽은 또 해야 돼. 코드가 있어도 어디 있어? 언니가 이거. 전기가 안 되는 게 많아. 전기가 안 되는 거야 소독이야. 여기 한번 틀어줘. 여기. 그래서 해봐. 에이 청소기가 안 되는 거야. 청소기가 왜 안 돼?
TV가 고장났어? 잠깐만 보자. 그래서 나중에 청소할 거게 그 안에 있는 거. 여기 밑에는 없네. 이쪽은. 밖인가? 키는 데가 밖에 맞아. 오 켜졌어. 켜졌어. 붙였어. 뿡. 어이구 진짜 맥가이버 되겠네. 제이의 아 여기서 갖고 다 고치고 있어. 이런 거 드라이버 하나면 금방 고치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터졌죠? 꺼졌죠? 여기 겁니다. 그 사후 커튼 달려가 그래요? 사후 커튼 임신하는데 사후 커튼 할 거보다 아니면 어때 오빠들 딱 여기 딱 이 자리 딱 좋죠? 여기 자리 야 오늘 못하겠다. 아니 말려야 돼. 저기 지금 너무 젖어져 있어서. 와 여기 그냥 그런 그냥 여기인데? 내가 보니까 말려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거 스위치 저거 한번 갈러가 봅시다. 이거를 갈아가야지. 와, 왜 안 열려? 열쇠를 한번 네,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어머. 우와. 여보, 이 문을 안 여는 이유가 있었어. 어우, 다 찔렸네. 으메, 씨. 야, 이거 문을 그러면 아예 갈아야 되겠네, 문 하나, 이거. 어? 유리 잡았다. 으메, 이거 잡느라고, 씨, 발로 잡았다니까, 이렇게. 쫙 찢었어. 완전 이게 고장났어. 내가 잘 테니까 네가 찍어. 뭘 어디 찍어. 으메. 아우, 나 죽네, 나 죽어. 으쌰, 으쌰. 오빠들 나머지 이제 뒤처리 합시다. 어메 소독하려면서 가야 돼요. 여기 없어요. 카라반 가야 돼요. 카라반. 일이 많네요 생각보다. 우선 지금 대충 이제 저것만 하면요 오빠들 오늘 원래 저기 도배장판 다 깔려올 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이거 지금 필요한 거 좀 꺼낼게요. 이거 물걸레 저기 잡거든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비슷한 거 사용해 보고 생각해. 내일 슬슬 핫도그 와 핫도그 오면 전문까지만 하고. 이렇게 보면 귀신의 집 같아. 이게 귀신의 집. 그리고 이거요 창고. 더봉. 창고 말고 안에 창고로 생각하고 창고로. 지금 카라반에 있는 커튼이 맞나 확인해 봐. 커튼이 웬만해서 끝에서 끝까지 다 오는 게 낫죠. 여기만 하는 거보다 그죠. 고기가 커튼 값을 안 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카라반에 있는 게 70인데 택도 없네. 그거 문 고쳐도 된대. 야, 하드탑에 있는 거 마주 꺼내놓고 선 거지. 야,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참 별걸 다 하나. 해야 돼. 이거 알아 아시는 분 있어요? 몰라요? 예? 네? 모르셔? 벽부터 달고 문을 불짝이 대고 믿어봅시다.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달아나는 얘기죠 아까. 따봉! 아, 이렇게. 내가 고쳤어! 내가 해냈어요, 제가! 제가 해냈어요, 제가.
제가 했습니다. 예. 완벽합니다. 완벽해. 처음 해봤어. 처음 해봤어. 진짜로. 처음 해봤어. 예. 여기다 이제 뭐 깔아주고 이불 놓을 거예요. 뭐 자기 짐 혈압 넣으면 되고. 여기 문 달 거예요. 문 달면 여기가 이제 낚시짐 여기 낚시짐 이렇게 넣어놓을 거예요. 여기다. 예. 여기가 지금 안 돼. 질 안 됐어. 여기가 이제 우리 방송할 공간. 그리고 여기 안방에 문 닫으면 돼요. 아이고. 야, 이거 그 트렁크 도움이 고장 났거든요. 열어 주세요.